네, 지난 부산시 산하 공군기관장 임명 과정 험난했던 것으로 기억하실 텐데요. 이번에는 부산교통공사 도시공사에 이어서 세 번째로 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이 이뤄졌습니다. 그런데 이 답변 태도를 놓고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노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 후보자가 부산시의회 인사검증 특위 검증대에 섰습니다. 행정고시를 통과한 부산 출신 진양현 원장 후보자. 30여 년 공직 생활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냈고 3년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청장도 맡았습니다. 검증 초반 답변 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노기섭 위원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확인한 결과 논문 표절률이 28%가 나왔다고 하자 후보자가 발끈합니다. 제 논문 표절률은 1%입니다. 다시 말씀드립니다. 제 논문 표절은 1%도 되지 않습니다. 그 1%라는 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? 한 어절에 6개 단어가 이상이 될 때 그게... 네. 후보자님, 네? 제가 질의를 하고 후보자님은 답변하는 겁니다. 말다툼 수준으로 번지자 인사 검증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 최근에 뭐 면접 볼 때 스트레스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하죠.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. 이어 윤지영 위원은 진양현 후보자가 경제진흥원의 문제점을 진단만 할 뿐 정작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점을 질타했습니다. 하향 지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 부산경진원의 원장으로 지금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? 구체적인 대안이 하나쯤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너무 막연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.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는 오는 15일 진양현 원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부산시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보낼 예정입니다.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.